사연 주차하시고요. 네. 사연을 먼저 이게 주차하시고 이 센터 건물 밖에 오시면 수레가 있어요. 네. 수레 갔다가 짐을 옮기신 다음에 네. 다시 원래 그 공용에 갖다 주시고요. 네. 샤워 하시잖아요. 네. 샤워는 9시도 9시인데 하루 개념이 그 오늘 24일 있잖아요. 네. 24일 날짜 바뀌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벌써 더워요. 아니 나 할 수 있어. 목양 펴? 갈색 가방 뒤져보면은 응. 비닐봉지 안에 내가 알았어. 나 이거 스티커 뭘 것 같아 오빠? 포켓몬? 꼬부기? 응. 오 대박! 좋은 거 나왔어. 뭔데? 코사노. 포도 씻을까? 샤인 머스캣? 또 있다고? 응. 정리 좀 하고. 응. 초코우유에 알코올을 탄 맛이라고 할까나? 기가 막힌 맛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 먹는 맛이야, 약. 나는 약간 깔로아 밀크를 생각했는데 그런 맛은 아니네. 새우. 마가린. 왜 웃어? 내가 부끄러워? 아르헨티나 출신이네. 싸다, 많이. 적당히. 오 마이 갓. 이거 살짝 졸이고. 오. 아야. 짱이다. 너무 맛있어 보여. 잡사다. 잘 먹겠습니다. 응. 그냥 껍질째 뜯어보고 될 거야. 다급하게 먹기 때문에. 껍질 다 쳐야겠다. 응? 뜯어. 응? 껍질 못 먹겠을 거 같아. 근데 되게 짜다. 버터가 있어요. 물티슈 하나 해서 거기다 뱉어. 껍데기 잘 벗겨지네. 오빠는 그냥 껍질째 먹고 있어? 먹으려고. 와 진짜 이거 미쳤어요. 맛있어요. 근데 왜 떡볶이 냄새가 나지? 나만 그래? 머리 좋네 이거. 귀엽지? 센스 있고. 뭐가 그렇게 멋진데요? 네가 멋있지. 면치기 해줘? 응.
해달라고. 아니 짧아요. 개실망이네. 무슨 술인지 말해줘야지. 제주도에서 술집하는 이자카야 하는 친구가 어저께 선물로 준 술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 도수가 꽤 세더라고요. 그래? 소주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술이 싫어요. 어디 한번 드셔보세요. 간발해. 어때? 술맛? 오. 사케 맛이야. 난 술이 싫어요. 조선 정종. 개구리 노래 얘기하는 거. 배불배불배불이 싱잉 투게더 앞집 뒷집 배불이 다 모여서 배부를 때는 항상? 배불이 노래. 늦게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네. 놀다 온 거겠지? 먹어 담아내기 깡. 네. 드세요. 이 고급 음식을 이거는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다는 그것? 진짜 비싸. 낮잠 좀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놈의 매미 새끼들. 저희는 내일 새벽에 떠나야 돼서 오빠가 미리 타프를 걷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것저것 주워 먹어가지고 저녁은 그냥 스킵하려고요. 벌레 안 나갔다고. 오! 깜짝 놀랐어. 배 타야 돼가지고 짐 싸고 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뭔가 되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네요. 이제 저희는 배 타러 갑니다. 저희는 이제 육지에 도착했고 집에 갑니다. 육지 도착, 집에 가자.